저는 오늘 사무실에서 바빴습니다. 뉴스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못본 상태에서 자꾸 경주 그래. 경주 뭐야? 헬스클럽에서 저 받은 게 있었거든요. 영상을 받은 거. 옆으로 누워 있는 영상. 그거 보고 이건 사각지대 같은데? 사각지대야. 어? 자전거를 충격하고 발을 못 썼다고? 당황해서 그랬겠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아까 오후에 올린 사, 뭐 오후에요? 오후에 생방송 올린 거 이렇게 그쪽 잘 올라갔나 봤더니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변호사님, 마지막 사고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금방 올라온 거네. 전 이걸 봤어요, 이거요. 여기. 여기서 가고 애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예. 어? 저건 제가 못 봤던 거거든요. 이것도 뭐야? 이런. 이거를 제가 아까 라디오 방송 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려주신 거예요. S. 신디로퍼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영상이 위 링크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자전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애가는 사과하고 아줌마는 그 앞에 서 있다 갑니다. 이 정도라면 이거 뭐라고 그랬더니 좀 힘들지 않나요? 네, 이걸 보고서 이거 뭐야? 그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제부터 내용을 파악해야죠, 저도요. 내용 파악 됐어요. 제가 그래도 안테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짧은 거 잠깐 얘기하는데 끝내려고 해서 얘기 잠깐 나오길래 봤죠. 이제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보신 영상 같이 보시죠. 영상이 두 개인데요. 차량 자전거로 돌면서, 아이쿠, 아이쿠, 여기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동차가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1. 그렇다. 일부러 멈추지 않고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2. 그런 것 같진 않다. 같지는 않고, 블박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금, 아니, 그런 것 같진 않다. 예, 그런 것 같진 않다. 여기까지만. 지금 상황 보시고요. 또두 가지만 놓고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깔고 넘어갔다. 깔고 넘어가진 않았다. 많은 분들이, 저거 일부러 깔고 넘어갔어. 애 죽일라 그런 거야. 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죠. 저 자동차가 일부러 깔고 넘어갔어. 다시 한번 보죠. 그 상황을. 과연 일부러 깔고 넘어갔는지, 아닌지. 다시 영상 시작. 자, 요 부분. 깔고, 예. 깔고 넘어갔다? 아니다. 투표 완료됐네요. 깔고 넘어갔다가 66%. 그런 것 같진 않다가 34%. 자전거 탄 어린이를 자동차가 일부러 들이받아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으면 어린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거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뉴스에서도 다 방송이 됐고요. 그래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면서 먼저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률적인 평가를 설명드릴 겁니다. 어린이 어떻게 됐을까? 1. 자전거에 깔려 다리를 크게 다쳤을 것이다. 2. 어린이는 일어났을 것이다. 자, 다시 또 투표 시작. 다리가 부러졌다는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일부러 깔고 넘어갔다면 어린이는 넘어지면서 거기에 끼이죠.
그러면 자전거도 깔고 넘어, 아예 다리도 깔고 넘어가겠죠.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 또는 SNS나 유튜브에서 듣고 보신 내용. 그냥. 아니면, 나는 결과를 알아. 그럼 그 결과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크게 다쳤을 거다. 자전거에 깔려서. 58%. 어린이는 일어났을 것이다. 자전거에 깔렸으면 자동차가 자전거를 깔았고요. 여러분들 아까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깔고 넘어갔으면 자전거는 차에 바퀴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애도 거기 깔려 있어야 돼요. 어린이도요. 어린이는 일어났을 것이다가 42%. 그럼 직접 보시면 되죠. 이 다음 상황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는 어떻게 됐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자, 운전자한테 뒤로 가고요. 애가 좀 있네요. 애가, 머리를 숙이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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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듯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네. 좀 전에 보면은요. 애가 뒤로 와서요. 미안해도, 죄송합니다. 지금도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가버립니다. 가버려요. 자, 여기서. 애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어떻게 했을까? 1. 어린이를 놔둔 채 그냥 가버렸다. 아닐 것이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글로 제가 아까 오후에 방송한 곳에 아 저렇게 애가 잘못했다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저거 고의잖아요.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 운전은 어떻게 했을까? 어린이가 죄송한데 그냥 가버렸다. 승진나기 확증. 그냥 가버렸다. 아닐 것이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봐야 일단 팩트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법률적인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냥 가버렸다. 54% 아닐 것이다. 46%.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 그냥 가버렸다면 운전자 뺑소니다. 1. 그렇다. 특가법상의 뺑소니다. 2.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한문철TV가 이럴 때는 진짜 좀 도움이 되네요. 그냥 뉴스에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 올리는 것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보실 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이 질문은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뺑소니다? 뺑소니라는 의견이 90%.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가 10%. 이거는 뺑소니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사고면 뺑소니 아니에요. 고의사고가 아니고 실수에 의한 사고였어야 뺑소니. 이거 아세요? 일부러 사고 내서 도망갔 때도 뺑소니 아닙니다. 일부러 낸게 아니고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 그냥 가는 그게 뺑소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뺑소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 아줌마는 저 자동차 운전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그렇다가 대부분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이 어떻게 됐을까? 자전거에 깔렸을 것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를 놔두지 도망갔다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낮에는 없었는데요. 밤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보시죠.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영상입니다. 이제 요 지나고 나서요. 자, 차가 달려옵니다. 자전거랑. 예.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차가 달려오면서 다시 요 다음에요. 차가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차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자전거 들이받으려고. 1. 그렇다. 일부러 핸들 틀었다. 2.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않을 듯하다. 자, 투표 시작. 다시 그 과정만 보시면서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일부러 핸들을 애쪽으로 틀었다가 더 많습니다. 65%. 그렇지 않을 듯하다가 35%. 우선 저 자동차가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를 쫓아온 건 맞아요. 쫓아왔어요. 쫓아오는데 우회전 핸들 틉니다. 우회전 핸들 트는데요. 보시죠. 뭐죠? 자, 다시. 예, 급하게 핸들 꺾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하게 돌다 보니까, 이 차가 부딪힐 것 같아요. 이차 피하려고 그랬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자전거를 쫓아가요. 자전거를 쫓아가는데, 급하게 들다 보면은, 원심력이 차가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회전하다 보니까 급하게 돌았잖아요, 급하게. 자전거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다시 핸들을 틀어요. 애를 다시. 그 다음에, 자동차랑 자전거랑 어디를 부딪히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얼른 틀어요. 예. 자동차가 자전거 틀어 다시 틀어요. 만일 일부러 그랬으면 더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요? 다시 얼른 핸들이 여기서 가다가 급히 꺾고 다시 꺾고 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깔았다고 그랬어요. 안 깔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영상은 이렇게 됩니다. 네. 아이는 일어나고요. 뒷바퀴를 타고 넘어갑니다.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레이터를 더 밟았다 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나온 글들은요. 여러분들 시대 어떻습니까? 엑셀레이터 밟았다? 1. 그렇다. 브레이크 안 잡았다. 2. 아니다.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사고 난후 나름대로는 브레이크 잡은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우회전은 빠르게 했어요. 우회전 빠르게 하면서 우회전할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천천히 돌았었는데 엑셀을 밟으면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심력 튀어나와 다시 들어오다가 브레이크 안 밟은 것 같다. 아니다. 브레이크 나름대로 밟은 것 같다. 네. 차의 속도를 보셔야 돼요. 저 상황에서 애랑 붙이면 바로 그 자리에 쓸 수 있나요?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네, 그 자리에서? 여기서 한 2, 3m는 가지 않나요? 그 정도 딱 가네요. 왜냐면 속도가 있었어요. 애 부딪힐 때, 애 부딪힐 때가 가속 페달에 발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안 잡았다. 일부러 엑셀레터 밟았다라는 의견은 39%. 나름대로 브레이크 잡은 것 같다. 61%. 그 다음에 자전거는 쓰러진 자전거. 누가 치웠을까? 누가 일으켰을까? 자동차가 자전거 따라갔어요. 예. 예, 그거 확인됐어요. CCTV 다 확인됐어요. 저 아줌마 딸 5살짜리인가 그렇대요. 꼬마랑 저 초등학생이랑 좀 뭐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사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쫓아갔대요. 네, 그건 다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누가 일으켰을까요? 어린이가 일으켰다가 30%. 주변 사람들이 일으켰다가 25%. 자동차 운전자가 일으켰다가 45%.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요. 아이가 아까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얘가 여자가 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아이를 더 때렸을까? 1.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죽이려고 그랬으면 가서 더 패야 돼요, 애를. 너 왜 우리한테 그랬어? 자동차로 확 밀어붙이고 자동차로 안 죽었으니까 더 패야 돼요. 그죠? 근데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한번 죽이려고 맘먹었는데 그렇게 금방 내 생각을 바꾸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또 때렸을 거다 17%. 아니다 83%. 그 다음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넘어지는 여기 사고 나는 데부터요. 애가 일어나고요. 애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아까는 아주 뭐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전거 세워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거기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연락해서 119가 온 것으로 경찰이 온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고는 아줌마가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현장 이탈했습니까? 현장 이탈 안 했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일부러 깔아뭉겠다. 브레이크 잡지 않고 깔아뭉겠다. 전 죽이려고 그런 것이다. 저는 살인미수는 먼 나라 얘기로 보여집니다. 먼 나라 얘기. 제가 볼 때는 그 딸인가요? 예, 저 아줌마 딸인가요? 딸 맞아요? 살인미수는 먼 나라 얘기예요. 예, 먼 나라 얘기고요. 자기 딸 맞아요? 딸이에요? 뭐 아들이에요? 예. 그 자기 딸을 갖다가 딸이 울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기 딸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근데 미안한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쫓아갔어요. 자전거 막 가고 자동차 쫓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실 텐데요. 만일 내 딸이 유치원생이 딸이 초등학생 학생에게 혼나거나 맞았는데 맞는 걸 봤다.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뉴스에 어떻게 나왔어요? 뉴스에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뉴스에 나온 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뉴스 보시죠, 한번. MBC 뉴스 데스크 볼까요? 우리의 멧돼지 여기 나왔네요. 우리의 멧돼지 그러면서, 여기 보시죠. 어린 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SUV 차량이 따라와서 들이받는 황당한 사건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학생이 도망치듯 빠르게 페달을 밟습니다. 차량이 살짝 방향 틀는가 싶더니 자전거를 덮치고 아이가 쓰러집니다.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버립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그게.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나서 정지합니다가 아니라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오른쪽 다리 골절을 하니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쿨존입니다. 피해 학생은 9살이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이제 2학년, 3학년?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자기를 200m나 뒤쫓아와서 사고를 냈다. 놀이터에서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컵을 도니까 뒤에서 친 거예요. 피해 학생 인근 놀이터 현재 5살인 운전자 딸과 다퉜는데 자신 아이를 때려놓고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뒤쫓아왔다는 게 그러니까 9살짜리 5살짜리를 때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뒤쫓아왔다. 엄마한테 오려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내용 파악은 됐어요. 만일 내딸 유치원 초등학생이 혼나거나 맞는 걸 봤다. 그런데 때리고 그냥 도망간다. 이럴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1. 앞으로는 혼자 나와서 놀지 마 하면서 아이를 그냥 데리고 집으로 간다. 2. 너왜 그랬니? 너 우리 딸왜 때렸니? 하면서 자초지종 물으려고 따라간다.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항상 모든 것은 양쪽 생각해 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저희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거에 보면, 5살짜리 딸이 울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근데 어떤 애가 때리고 도망가요? 자전거 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침 차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걸고 쫓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CCTV로 보면 나오겠죠. 자전거를 초등학교 2, 3학년 자전거 타고 빨리 가면은 아줌마가 뛰어서 못 잡아요. 못 따라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때리고 가느냐, 그냥 내비둔다가 25%. 우리 딸이 울고 있으면은 또왜 그랬니?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75%. 우리 딸이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잖아요. 급하게. 딸은 울고 있고, 우는지 안 우는지 모르지만, 예. 여기 그 뉴스에 보면은, 피해 학생은 인근 놀이터에서 현재 5살이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뒤쫓아왔다는 게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5살짜리가 엄마! 하면서 크게 울었는지, 아닌지, 그냥 엄마, 저 오빠가 때렸어!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 딸을 때리고 도망가는 그냥 가는 가는 아이를 그냥 가는 아이를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1. 어떻게든 세워서 따지기 위해
따져야겠다. 이 우리 딸을 때려? 너 죽이겠다. 3. 내가 자동차로 따라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저 아이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든 말든 나는 널 추격한다. 어떤 마음이세요? 이럴 때. 네. 어떻게든 쟤 세워야 되겠다. 너 서라, 서, 얘 너, 너, 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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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89%. 죽이겠다라, 죽일 마음 가진 사람은 6%. 죽어도 좋다. 5%. 이게 살인미수고요. 죽일라면 못 죽였잖아요? 요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내 자동차로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자전거가 급제동한다든가 난 급제동 못한다든가 커브 기다 지금까지 똑같은 저런 생각이 들면 자전거 나한테 깔려서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좋다. 승질이라니까. 꼭 죽일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어도 좋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죽었다.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미수 많이 그랬는데요. 살인미수로 보이십니까? 살인미수는 해당사항 없어 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아니 우리 아이를 울렸다고 그 초등학생을 쫓아가서 죽이겠다? 자동차로 들이받아 죽이겠다? 그거는 법원에 가면 무죄입니다. 그건 무조건 무죄예요. 예.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빼고요. 그거는 법원에 가면은 뭐 거의 무죄죠, 무죄. 자, 그러면 남는 건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급하게 운전한 거죠? 사고 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쳤다. 발목 다쳤답니다, 발목. 발목 접질리거나 뭐 타박상이거나 염좌 타박상 그 정도겠죠. 진단이 한 2주라는 것 같아요. 경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경상. 경찰에서 경상이라는 것은 2주까지를 말합니다. 3주부터 중상을 말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중상은 아니래요. 경찰들이 중상 경상 얘기할 때는 3주부터는 중상이라고 그래요. 2주까지는 경상이. 3주 미만은 경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부러진 건 아니에요. 뼈 부러진 거 아니고 접질린 게 염좌죠. 또는 타박상이거나 좀 눌리면서 약간 좀 상처가 좀 났거나. 그러면 사고 나서 아이가 다친 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 다치게 한 거 아닌 거. 이것은 형법 258조 맞나? 조 특수상해죄입니다. 이거는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형이 없다. 258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법 258조 250, 맞아요. 네, 형법 258조 중상해. 아니야. 258조의 2. 예. 258조의 2. 2 특수상해에 해당돼요. 그게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 여기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 급하게 운전했다. 운전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그랬으니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1년에서 15년 징역형 또는 벌금 500에서 3천만 원이에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자, 1번. 특수상해죄다. 2번. 민식이법이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특수상해죄입니까? 아니면 민식이법입니까? 투표 시작. 어린이보호구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도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이로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자전거 타고 오는 어린이를 쫓아가다가 내가 조심하지 못해, 조심해서 쫓아가더라도 걔가 어디로 가는지, 걔네 집이 어딘지 좀딱 그건 보고 추적해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바짝 따라갔느냐? 위험하게 따라갔느냐? 특수상해죄가 41%, 그리고 민식이법 위반이 59%. 여기서요, 특수상해죄가 되려면 고의범죄예요. 고의는 1. 내 딸을 때렸으니 자동차를 이용해서 널 다치게 하겠다. 그럼 쫓아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이게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예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아이가 다칠 텐데, 아이 그래 다치든 말든. 화가 나니까 달린다. 이거는 미필적 고의예요.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예요. 3. 살인미수 아니듯이 아이를 다치게 할 마음은 하려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니고 세워서 따지기 위한 것인데, 운전을 급하게 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 중에서. 네. 고의한 특수상해죄 7%. 미필적 고의한 특수상해가 34%. 교통사고다. 즉 민식이법 위반이에요. 59%. 이제 거의 끝으로 정리가 돼갑니다.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난 그냥 차로 그냥 살인은 아니고요. 살인은 아니고 저 갖고 죽일 수는 없죠. 나는 차로 밀어서라도 내가 화풀이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특수상해죄입니다. 차로 밀어서라도 화풀이 하려 했다. 이러면 이것이 특상해요. 그렇지 않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상해는 아닐 것 같아요. 쉽지 않을 듯. 이게 미필적 고의한 이게 특상이라 그러면 모든 교통사고가 다 특수상해죄입니다. 황색불에 멈춰야 되는데 에휴 그냥 바쁘니 그냥 같이 가다가 차랑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아유 그게 다 바쁘니까 미필적 고의 아니에요 그거? 넓은 기차가 있는데 좁은 길에 들어가는 차, 합류에 들어간 차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나 바쁘니까 안 들어가. 아유, 그 사람들 좋아. 아이, 그건 뭐, 할수 없지 뭐. 다치든 말든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해. 그게 미필적 고의한 특수상해예요. 자동차를 사람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요, 살인죄라든가, 또는 장물취득죄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미필적 고의가 그렇게 쉽게 아무데나 인정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술에 엄청 취해갖고서 그래서 사람 저 운전하다가 사람 죽게 만든 거. 그런 것은 제가 살인죄라고는 안 그러고요.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 내 몸을 못 가눈다? 그러다 운전하면은 차를 내가 제대로 운전 못한다?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데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해서 사고 냈으면 그건 미필적 고의는 아니냐? 마찬가지 아니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나, 교통사고로 사람 죽게 한 거죠. 미필적 고의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고,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다각도로 수사할 겁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험사기, 뺑소니 그런 거 수사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아마 최고 베테랑이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경험이 많은. 다각도로 수사를 할 거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내저 아이를 갖다 붙일 마음으로 또 따라갔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그럼 고의성이 인정되죠. 그럼 특수상해요. 살인미수는 아니고요. 살인미수 같은 건 아까 핸들을 다시 틀지 않았어요. 그냥 밀어붙였어야 돼요.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고요. 특수상해냐, 아니면은 민식이법이냐. 처벌은 비슷합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요.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어요. 특수상해와 그리고 민식이법 형량은 비슷한데요. 근데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엄청 무거워지죠.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동차로 애를 갖다 밀어붙이는 생각하더니 진짜 위험하고 용서가 안될수 있죠. 진단은 얼마 나오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로 애를 갖다 밀어붙이려고 그랬어? 그럼 처벌이 무척 무거워지고요. 구속 가능성도 있죠. 특수상해라 그러면. 민식이법이라 그러면은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정상에 참작한 사유가 있고, 불구속에 진행돼서 나중에, 물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겠죠. 어느 건지는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윽박질러서 수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 차의 운전자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지탄을 받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상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특상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인지. 저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제가 투표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실 겁니다. 내 딸이 울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저 오빠가 날 때렸어라고 얘기했는지, 어디서 막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 딸이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애를 세울, 너왜 그랬니? 근데 도망가요? 그럼 너왜 도망가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쫓아는 가되, 너무 급했어요. 내 딸을 울게 한내 딸을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 부분 정확히 뭔데? 하여튼 뉴스에서 나온 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근 놀이터에서 현재 5살인 운전자 딸과 다퉜는데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던 뛰쫓아갔다는 게 피해가족 주장입니다. 그럼 아이를 때려놓고 5살짜리가 그냥 상상하려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울어? 저 오빠가 때렸어. 또는 때리는 걸 보고 쫓아갈 수도 있고요. 너왜 그랬니? 근데 도망가면 쫓아갈 수 있죠.
쫓아갈 수는 있는데 절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쫓아가다가 말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여유를 두고 쫓아가야 될까요? 아이가 나중에 잘못했어 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잘못하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나서 바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잘못했다고요. 그 모든 처음에 왜 어떻게 됐는지부터 다 조사가 돼야 됩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 엄마가 저 초등학생을 자전거 탄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갔다고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이를 깔아뭉개려고 그랬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 의견 얘기할게요.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급하게. 자, 급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 애가 기를 쓰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 아줌마는 핸들을 너무 급하게 틀은 거예요. 그러다 넘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들이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애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네, 아줌마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요. 너 그래, 가면 어떡하니? 그 다음에, 과연 일부러 자전거를 들이받으려고 쫓아간 거냐? 너무 급하게 돌았어요. 너무 급하게. 너무 급하게 돌다 보니까, 천천히 급하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원심이 튕겨지니까 다시 돌아다가 자전거를 부딪히면 다시 꺾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돼요. 다시 피합니다. 네. 아까 부딪히는 데까지는 원심력이 튀어나가다가 꺾다가 일어난 사고고요. 그리고 내려서 제가 볼땐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세웁니다. 미워서 그랬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과연? 아, 참 답답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밝혀져서 그래서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 애가 그렇게 한건 죄송합니다. 또이 아줌마는 제가 너무 그때 급했나 봐요. 흥분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일 것 같아요. 놀이터니까요. 앞으로 또 계속 볼것 같아요. 같은 이웃이잖아요. 원만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가 크게 다쳤다 그러면 그랬을 때 특수상해죄하고 민식이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고의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들어있어도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민식이법은 실수, 업무상 과실, 급하게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그것은 종합보험 처리가 되죠. 근데 지금 사고는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다만 엄마가 너무 마음이 급했던, 그래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고의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그건 모르죠. 경찰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들은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가해자 신청이냐고요? 무슨 신두를 쳐요? 참나. 또 이제 그러시겠죠. 오, 한 변호사 가해자 실드 친다고요. 예. 아니, 고의로 볼 여지가 많은지 아닌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쭉 투표를 해봤잖아요. 제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 의견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쭉볼 때는 딸의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 아이의 부모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아까 대체로 3분의 1이었어요. 60%, 40%, 6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5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 생각이 다 나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것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의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연 저 대낮에 CCTV들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근데 우리 애를 때렸다고 자동차로 애를 갖다 깔아뭉긴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고는 급한 마음에 일어났던 교통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